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사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에 든 밝히 말하시오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수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여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려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데,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마가음 3장에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아 예수님께서 영적 치유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영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 치유하심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야 강한 자 너보다 강한자가 있는데 그 사람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오려면 니가 어 힘이 더 써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나보다 더 강한 자의 집에 가서 그 물건을 가져올 수 있겠냐. 그 사람을 결박해야만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흑암이라는 존재가 지금도 이 세상에서 공중건세를 잡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 부르시자마자 그 귀신, 흑암을 내어주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게 믿겨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터지면 빨리 해결하려고 그러고 갑니다. 그래서 어, 뭐가 잘못되면 이걸 빨리 바꿔가지고 문제를 빨리 해결해가지고 어, 그리고 좀 편안해지려고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환경을 바꾸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무슨 말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진다는 거예요.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과 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대통령이 움직이면 그 뒤에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수많은 경원들이 호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면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요. 그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흑암이 결박되어진다. 얘기한 겁니다. 그렇 흑암이 결박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제서야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친구들이 바뀌고, 그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는 겁니다. 왜냐, 흑암이란 존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더 뭐냐, 왜 흑암을 모르냐,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어떤 답을 가지고 가셔야 되냐, 진짜 예수를 믿는 답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왜냐, 지금도 흑암 세력이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장세기 3장, 장세기 6장, 장세기 11장에 나타난 허감이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허감을 꺾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밝혀지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능력에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보면 수많은 질병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질병과 귀신들린 병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뭡니까? 후음을 꺾는 겁니다.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요. 나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산업을 바꾸고, 학업을 바꾸고, 친구를 바꾸고, 후대를 바꾸고, 모든 걸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인가요. 흑암이 덮치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흑암이 덮치니까요. 사람들이 두렵고 염려되고 갈등합니다. 인간관계가 틀어지니까 사람들이 어찌 할 바를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뭐돈 없는 것도 힘들고, 뭐 사업 망하는 것도 힘들 힘들지만, 인간관계 그 갈등 틀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 갈등이 틀어지는데 그게 집안 식구랑 틀어졌어 <laughs> 남편하고 틀어졌어 아내하고 틀어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게 틀어졌어 뭐 그게 지옥이라그 말이에요 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쵸 그렇죠? 아 옆집에 옆집 사람하고 틀어졌다 안 보면 돼 사는 곳이 틀리니까 그쵸 그렇죠? 아 직장에서 좀 틀어졌다 좀 피하면 돼아 집에 부부끼리 틀어졌어 가족 식구끼리 틀어진 거야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관계 갈등이 오면 피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 보고 피하고 그렇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라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그거 너무한 거아닙니까그 인간관계 틀어지는 게뭐 그게 흑암이고 귀신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 이런 인간관계 갈등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마귀를 따라가는 순간부터 이런 갈등들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딱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지 않으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죠? 제가 보니까요, 제가 한국에서 <laughs> 그 어느 그 엄마와 아들을 만난 거예요. 그 롯데리아. 롯데리아 하면 이제 여기 뭐 버그킹그맥도날 같은 데죠, 한국에. 아니, 패스트가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오더니 자기 아들한테 복음을 좀 전해 달라는 거예요. 그 여자분 엄마는 제가 안면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얘한테. 아, 복음을 얘기를 하려니까 이미 귀에다가 이어폰을 꼽고 그죠? 무슨 그뭐 음악을 듣고 있는데 제 귀에는 욕밖에 안 들려봐, 그냥. F역에다가 뭐 계속 F가 막 들리는데 야 저것도 노래인가? 뭐 씨. 그야 복음을 전하라니까 계속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좀 벗어 봐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창생 인간의 근본 문제 창생의 3장. 근본 해결책 그리스도. 너그문제에 배후에 사단 이 있다 기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다 설명하고 너 여, 영접할래? 그니까 얘가 아주 간결하게 얘기합니다. No.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어폰을 딱 꼽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얘가 다시 막았습니다. 해서. 내려보라고, 내려보라고. 그죠? 한번더 설명을 했어. 예수 믿어야 될 이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다. 그죠? 너 이거 No 하고 죽으면 너는 바로 지옥이다. 근데 지금 믿고 영접하면 언제든지 천국이다. 영접할래? 그니까 러 얘가 하겠대. 안믿겨지더라고 그래서, 하자. 그래서 했어. 영접기도 딱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폰 또고 봐, 이렇게. 그 속으로, 아, 이 새끼 영접 안 했구나, 이렇게. 제 속으로. 에이씨, 그리고, 그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이 엄마를 만났어. 그리 엄마가 절 보더니 제 손을 털컥 붙잡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해야 하냐. 우리 아들이 너무 바뀌었다고. 속으로 진짠가 이거 <laughs> 진짜 아 우리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막뭐 얘기해보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았다고 그러다가 제가 대만에 우리 집회가 있어가지고 유목사님 집회에서 대만으로 간 겁니다. 근데 걔가 아빠가 대만 사람 아, 미국 사람이야 그리고 어, 엄마가 한국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대만에 살고 있었어요. 그 원래는 이제 이 엄마가 아, 대만 남자랑 결혼했다가 이혼을 한 거죠. 그리고 미국 사람하고 다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인데 대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걔를 찾아갔습니다. 택시 타고 간 거예요. 한 시간 거리를. 딱 가가지고 배를 누르 집도 어마어마히 크더라고. 배를 누르니까 한참 뒤에 나와 이제. 그래서 들어가서 걔를 잠깐 만나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잘 지냈냐? 그러니까 얘가 저한테 천만 그거예요 뭐냐면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이 있는지 일어났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널 만나고 나서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됐대. 죠 그렇죠? 무슨 일인지 모르겠대.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그 캘텍 있죠.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거기. 자기 이제 거기 가게 됐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설명을 해줬습니다. 너는 원래 똑똑한 애였는데 흑암이 덮치니까 집중을 하지 못하고 공부를 못한 것뿐이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순간에 그 흑암이 떠나간 것이다. 그니까 얘가요, 아, 하고 알아듣더라고.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의 증인으로 살아라. 그니까 러이 녀석이 저보고 그러다가, 어, 너도 나한테 한 것처럼 많은 애들한테 가서 해주라고. 이제. 아, 네, 알았다. 내가. <laughs> 여러분, 흑암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다들 뭐냐면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친구들이, 쟤 때문에, 얘 때문에, 전부 사람 핑계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배후에 사단이 있으면 알고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흑암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믿겨져야 됩니다. 모든 질병 가진 자, 예수 이름 부르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라도 예수 이름 부르고 시작해야 돼요. 왜냐 그 배후에 흑암을 꺾어야 된다. 여러분 병 나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 병을 가져다주고 배후에 그 병으로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을 마귀를 꺾어라. 그 말인 겁니다. 아, 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사업을 성공시키려 하지 말고 그 사업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라. 왜냐 강한 자가 꽉 붙잡고 있는데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못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빼앗긴 나의 미래를 빼앗긴 나의 그 삶을 못 가지고 옵니다. 빼앗긴 나의 가정 못 가져와요. 빼앗긴 우리 자녀들 못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로 그 흑암을 꺾어야 돼요. 결박해야 됩니다. 나세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 저주, 마귀, 지옥 권세가 다 결박될 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약속입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가득 찼다니까요 사람들이 잠을 못 잡니다. 악몽을 꿉니다. 막 밤에 시달립니다. 귀신에 눌립니다. 몰라요? 왜 그런지. 어린 아이들이 잠을 못 잡니다. 불을 끄지 않고는 잠을 못 자요. 점점점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사람들이 잠을 못 잡니다. 계속 깹니다. 끊임없는 문제와 끊임없는 갈등과 끊임없는 사고가 일어나는데 왜 그런지 몰라. 사람들이 그냥 그럽니다. 아, 나는 재수가 없네. 이렇게. 왜 나에겐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오지? 끊임없이 모는 그 문제 의 배후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보니까 잘 살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 참 믿기가 어려워. 왜냐? 어뭐 너는 잘 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공부 잘해 집에 문제 아무것도 아 아무, 집에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아. 뭐 인간관계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있나? 근데 사실상 보면 그런 사람이 더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집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죠? 절대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좋은 것 같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 좋았던 인간관계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친구,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친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이거 못 깨달으면, 아, 그건 제가 볼땐 인생 헛산거 아닌가. 이제. 우리 어린 냅런트는못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친구가 좋고 뭐가 좋고 세상껏 의지하면 내가 의지한 만큼 다 배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뭐 내가 의지할 분은 우리 믿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답을 못 찾으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무너질 때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부모도 마찬가입니다. 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실망시킨 겁니다. 나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분은 오직 여호 하나님 분밖에 없어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고 산다면 보십시오. 어느 날 반드시 남편 남편이라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저분은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는데 그게 재앙이다 그 말인가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남편과 아내 서로 사이에 서로 낙심하지 않고 살았다. 그게 재앙인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알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모든 인간 관계는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왜냐? 거기에 사단이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에 그 이야기를 하고 저는 현장 가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 이런 이런 실질적인 문제를 너무나 많이 본 거야. 그래서 그 현장 역사는 흑암 저주를 꺾으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이 3째를 치유 썸인 얘기하죠.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계속 237 치유 서인 얘기하면 다민족들, 온 사람들이 계속 밀려옵니다. 그러면 계속 이제 치유 의 역사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랩런티들이 자꾸 영적 서에서 쓰게 될 겁니다. 보시라니에요 뭐, 저번 주에 이렇게 가는데 이장관님 저를 부르 목사님이 부르더라고요 이영자 집사님하고 같이 계셨는데. 아, 이, 이 집사님이 그 등이 아프셔 가지고 이렇게 계속 고생하고 계셨는데 구역예배 때 모여 가지고 그육 기도했대, 이렇게. 나 버렸대. <laughs> 별 감흥이 안 오죠, 여러분. 낫나? 그렇죠? 뭐, 뭐 <웃음> 누군데? <laughs> 그죠? 내가 아프지 않으니까 뭐, 몰라, 사람들이. 그렇죠? 이걸 오랫동안 등이 아프셔가지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누 그러셨는데, 없어져 버렸대. 의사를 가서 보니까, 없대. 어,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대. 그게 왜 그러냐? 앞으로 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치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받으면요. 나도 모르게 질리학이 사라져. 하나님 의 말씀을 계속 받으면 나도 모르게 흑암이 꺾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2, 3, 7, 보시기 앞으로, 앞으로 담이죠. 계속 밀려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릇을 넓혀야 돼요. 그릇을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을 넓혀야 되고, 말씀도 갖고 치유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셔야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증거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랩런치들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서밋으로 설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흑암 현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22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러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은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한우카, 한우카 얘기하죠. 그, 그겁니다. 지금. 그죠. 한우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곧된 그 거예요. 그 맥개비 시대에 주다스 맥게비우스라는 사람이 시리아 폭군이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어, 뭐라 그럴까요? 아주 욕본 겁니다. 예루, 예루살렘 그, 그 성전을 아주 더럽혔어요. 근데 이맥케비우스라는 어, 맥겨비, 사람이 어떻게 됐냐? 그거 와가지고 그 성전을 회복한 겁니다. 회복해서 하나님께 드려 다시 봉헌했어요. 그거를 기념하는 것을 한우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수전절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 한 솔로만 행각에 다니시니 다니시면서 계속 말씀 전하시는 거예요. 위대인들이 에어사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너에게 말 계속 말해 왔는데 너 믿지 아니하지 않았냐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보시오 어찌하여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왜 자꾸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면 얘기해 봐. 그 말은 뭡니까 너 그리스도 아니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 아니라고 빨리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 계속 말해 줬는데. 내가 계속 그리스도라고 너에게 말해 줬는데 니들 믿지 않냐? 아니하지 않냐? 25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어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뭡니까? 나를 증거한다. 그죠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한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 여러분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자, 그러면 이거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신명기 18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 선지자가 방자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아니, 성경을 제가 너무 빨리 읽었나요? 다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제 다 찾으셨죠? 읽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그 선지자가 방자이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신명기 18장 2 0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 선지자가 만약에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요. 선지자가 하나님 의 말씀을 얘기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면, 오, 이건 진짜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즉,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된 거야. 예수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 말씀하신걸 얘기했는데 그게 다 성취돼. 예수님 살아생전 다 성취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죠. 요한복음 10장에 10장 25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너희들이 안 믿은 거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여늘.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그걸 얘기하고, 그죠? 그걸 너에게 증거하는 거야. 그리고 그대로 다된 겁니다.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율법 얘기까지 나옵니다. 아, 기가 막혀요. 어느 정도 성경이 무지하냐. 자.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 26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냐는도다. 예수 자기 목자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놈이 목자라. 다른 사람이. 절도요, 강도가 목자라. 그래서 뭡니까?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준비하신 참생명을 계속 뺏기고 있는 겁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생명을 회복할 수 있었을 텐데. 길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진리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말씀이 안 들리니까 진리를 찾지 못해, 길을 찾지 못해, 생명을 찾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까? 너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죠? 어 왜냐 양들은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목, 자기 목자가 아니니까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영생을 주노니. 28절입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 말인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내가 노력할 필요는 없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렇죠? 그래,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거성에 가서 전하라고 하지 않았냐? 아니 사람들이 보면요, 뭐 하나 듣고 전부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성경에 얘기하시냐?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에 땅 끝까지 천하 만민에게 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듣고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자,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얘기하시고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 구원은 절대 뺏기지 아니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를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영접하죠? 하나님 자녀입니다. 지금 확신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자녀는 누가 예수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TV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그 뱀파이어, 그죠? 흡혈귀 그 뱀파이어 이렇게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뭐아참 맞다라는 생각을 해 왜냐면 이 뱀파이어들이요 사람 집에 들어가는데 자기가 그냥 쑥안못 들어가 문을 두들겨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 들어와 하고 문을 들어와라 해야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저것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들어오세요 하셔야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렇죠? 흑암이 마음대로못 합니다. 우리 어떻게든지. 우리가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흑암이 역사하도록 하면 그때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굳게 붙잡고요. 그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안 믿는 거야 말씀을 안 믿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길가, 돌짝밭, 가시밭 이렇게 된거야 말씀을 안 믿어. 그게 열매를 맺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면요, 열매 맺습니다. 즉, 모든 흑암, 저주 권세 다 무너진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안타까워서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니까 미칠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만 31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여 치려 하거늘. 여러분, 흑암 현장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도 믿지 않는 불신앙이 그게 흑암 현장이예요 흑암 현장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의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흑암이 덮친다니까, 흑암이. 그 흑암의 현장을 못 이깁니다. 우리 자녀들이 똑똑해서 공부를 잘해서 그래야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학업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좋고 술수가 좋아가지고 사업을 잘해서 성공하는, 그렇게 아시면 큰 착각입니다. 어떻게 산업을 살릴 수 있습니까? 산업의 역사는 흑암 꺾는 비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돼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알고 체험해서 뭡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삼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보좌의 그 능력. 뭡니까? 보좌가 뭡니까? 보좌의 안지사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과거, 현재, 미래, 아무도 못 바꿉니다. 이미 일어난 과거,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플랫폼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발판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 능력,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어야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성삼이 하나님은 이거 불가능하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나는 못해, 나는 힘들어, 그래서 자살하고, 그래서 일을 벌리고, 그죠? 그래서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권총을 두고 사람을 쏴 죽이고, 별라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지금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지금 바리새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야, 내가 아버지가 하신 말씀대로 얘기해서 그 말씀대로 다 성취하지 않았냐. 분명히 성경 말씀에 모든 병든자를 다 고친다고 하지 않았냐. 그 나한테 온 병든자들 내가 다 고치지 않았냐. 귀신 들린 자 내가 다 치유하지 않았냐. 아니 도대체 어떤 일로 너희들이 나를 돌로 치리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만 33절에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려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뭐, 사람들 질병 고치고 귀신들 인자 쫓아내고, 아, 그래, 좋아. 아,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그게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며로다네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냐.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돌려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시편 82편 6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 그 이걸 인용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냐. 그래서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신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셨거늘 36절입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마라.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를, 내가, 내가 와서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의 일을 하는 거야, 내가. 내가 아버지 를 하지 않는다면 믿지 마. 그런 거야. 너희들도 아버지, 여호와 믿잖아. 그 말씀을 믿잖아. 내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 하는 거야. 아버지의 그 일을. 근데 내가 아버지 를안 하고 있다면 난안 믿어도 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3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너가 선한 일하면거 믿어? 그 얘긴 거예요. 근데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 니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싫어서 지금, 내가 싫어서 내가 아버지를 하는 그것조차 안 믿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보면 여러 가지 갈등 생겨서 하나님 일을 안 해.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그죠? 갈등은 있어도 하나님 일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내가 저 사람은 싫어도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일은 해야 돼. 여러분. 세상 가서 그러면 이런, 여러분 상사가 기분 나쁘다고 일안 갑니까? <laughs> 그일 가잖아, 이렇게. 보니까 사장이 너무 못생겼어. 어우, 근저 사장 너무 못생겼네? 그리고 일안 갑니까? 안, 안 가세요? 어, 가잖아요, 지금. 그쵸. 아니, 학교 가는데, 아, 선생이 싫다고 여러분 수업 안 됩니까? 안 갑니까? 어텐던스 체크하지, 뭐. 가야 될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어. 안 갑니까? 가잖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싫어할 수 있는데 그건 괜찮아. 그런데 나를 안 믿어도 괜찮지만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거는 너희들이 믿어야 돼. 그러면 나를 믿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그냥 사람이 싫은 거야 여러분 보세요. 설교하는 목사가지 만약 여러분이요 제가 싫으면 제가 하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들릴 겁니다. 왜냐? 마음문이 닫혀버려요. 아, 나저 목사 싫어. 아! 안 들립니다, 하나도. 그죠 왜냐면, 사람 때문에 말씀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면 엄마 아빠가, 기, 엄마 아빠가 미우면,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은 안 들립니다. 그죠안 하고 싶어. 밥 먹어라. 안 먹고 싶어. 이렇게. 제가 그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어머니랑 자주 싸웠어요, 이렇게. 자주 싸워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방에 있으면 밥을 딱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준호야, 와서 밥 먹어라. 안 먹고 싶어. 밥이. 왜냐, 엄마 때문에. 엄마가 너무 쉬어서 밥까지 안 먹고 싶은 거야. 그죠? 내가 밥을 안 먹으면 마음이 아파하셔. 그, 가짜였던 것 같아요. 막, <laughs> 마음이 아파하니까 그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 내가. <laughs> 어머니가 마음이 아프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 근데 배는 고파. <laughs> 근데 엄마는 어머니가 싫고 밥은 먹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아, 밥은 먹고 싶은데 안 먹는 거야. 참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너희들 왜 그러냐?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믿어야지. 믿어야지 너희들이.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무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38절입니다.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임을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 말씀이 안 믿겨지십니까? 큰일입니다. 흑암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나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지, 오직 예수가 되지 못하도록 많은 것들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꺾고 그거를 뒤집어야 된다 그 말인 거야. 이 흑암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불신앙, 계속 들어는데도안믿겨 지는 거예요. 성경이 무죄합니다. 성경이 이미 다 얘기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딴 얘기하고 있는 거. 그 예수님이 그 성경에도 다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신이라 칭하시지 않으셨냐.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문제가 돼, 너희들? 유대인들이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그냥 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사람이 싫은 거야. 그냥 싫은 거야, 여러분. 여러분 혹시 누가 그냥, 그냥 싫습니까? 뭐 대답 안 하셔도 돼, 그건. 누가 그냥 싫다면, 그건 여러분 흑암입니다, 흑암. 흑암이 덮치면, 그, 누가 그냥 싫은 거야. 집에 갔는데 아내가 그냥 싫어? 흑암입니다. 남편이 그냥 싫고, 그죠? 자식들이 그냥 싫고, 부모가 막 그냥 싫고.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그 배우의 흑암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 사단을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결박해라. 여러분, 우리 눈엔 흑암의 현장이 너무나 많습 질병의 현장. 그죠? 귀신이 덮인 겁니다. 귀신에 사로잡혔어요. 무지의 현장, 가난의 현장, 그렇죠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돈도 없어, 아무것도 할수 없어.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그 흑암을 꺾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된다. 그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0절까지는 막 흑암이 가득한 현장인데, 갑자기 41절 말씀 보니까 흑암이 무너져 버렸어. 41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앞절에이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 요한, 요한이 한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면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2절에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하나님 말씀이 믿겨집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다. 그 에베소스 2장 8절 9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그 시작이 하나님이다. 그 여러분 말씀이 드, 들려지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말씀이 안 들립니까? 그거를 여러분, 나에게 덮친 흑암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돼. 그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도 이런 얘기 했지만,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내가 그 말씀의 현장을 찾아갑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요. 굳이 말씀의 현장을 안 찾아갑니다. 그죠? 그냥 딱한 번, 주일에 와가지고, 아, 그래. 아 예배 들었어. 땡 끝난 거 이렇게 말씀이 들리면요, 내가 자꾸 찾아갑니다. 그 말씀의 현장을 자꾸 찾아가, 그죠? 그래서 말씀을 또 듣고 싶고 들었던 설교를 또한번 듣게 되어지고 수혈도 한번 가볼까. 제가 알고 있는 그그 Ph D 하나 어느 그 교수 한명 있는데 이 사람은요 예배 은혜도 잘못 받아. 제가 한국 갔다 왔는데 어, 이 사람이 막그요수혈도 오고 막그뭔 일이지 내가 이사람 근데 물어봤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렇게 한 번도 안 오던 수요 예배를 다 왔어요 이렇게 무슨 일이야? 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핵심 메시지를 한번 들었는데 너무 힘이 나더래. 그러니까 자기가요 예배 현장에 찾아가는 거야. 그데보면서 맞다. 싶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요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내가 찾아갑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 흙이 무너집니다. 그데 이게 안 되면요, 그냥 흑암이 역사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당하는 거야. 야 이거 귀신 역사인데, 아 내가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 줄 알면서도 못 싸우는 거야. 현장 안 바뀝니다. 여러분 삶안 바뀝니다. 그렇 예수님이 모든 걸다 줬어.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다 줬는데 내가 영적 싸움을 안 하는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절대 하나님이 어쩌다 뭐 그런 핑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주셨어요.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모든 권세를 다줬습니다 스스로 뺏긴 거예요 스스로 발로 차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뒤바꾸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어떤 문제, 어떤 갈등, 어떤 위기, 공부, 일, 가정, 인간관계 모든 부분에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약속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그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영적 싸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알고 있는 바울이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죠? 하나님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무장해라. 그 말인가요?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기도.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짜 안 들린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나는 말씀이 안 들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리게 하여 주소어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일주일 내내 묵상, 여러분, 묵상과 기도는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고 있으니까 해라라는 말 표현이지. 사실 묵상과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막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걸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살아나니까 기도가 되는 겁니다. 힘이 나니까 자꾸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진짜 흑암이 무너진 걸 보니까 어, 다른 게안돼 모든 부분에 예수 그리스 이런 겁니다. 자네는 뭐 남편이 죽일려뭐 아내가 죽일려뭐 이랬는데 이거 깨닫고 나니까 뭡니까 배후의사단이예요 계속 예수 이름 부는 겁니다. 자네는 우리 자녀들 걱정되고 염려되고 막 이런데 뭡니까 아 이게 흑암이구나 강한자 사단을 결박해야 되는구나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나와 함께하신 예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겁니다. 모든 모든 것이 예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이 참 여러분 이거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 회복을 위해서 영적 싸움. 근데 영적 싸움을 지속하려면 뭡니까?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렇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제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첫 번째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 다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입니까? 이미 사단이 장악해버렸어 우리의 인생을. 두 번째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의 상태에 빠집니다. 뭘 해도 죄야. 뭘 해도, 여러분, 물 속에 있으면요? 물 속에, 바다 속에 있으면 뭘 해도 바다 속에 있는 거야. 그죠? 거기서 뭘 먹어도 난 바다 속에 있는 거야. 뭘 해도. 그것처럼 죄의 상태에 있다는 말은 돈을 버는데도 죄 가운데, 결혼을 했는데도 죄 가운데, 공부를 해도 죄 가운데, 일을 해도 죄 가운데, 선행을 해도 죄 가운데. 이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죄 때문에 뭐가 오냐? 저주가 계속 오는 거예요. 재앙이 계속 오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죠?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렸어. 여러분과 많은 저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단의 종로릇 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인생을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마태복음 12장 2 9절에는 강한 자라고 설리한 거예요. 사단이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성경에 보는 선지자, 제사장, 왕요세 가지 직분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선지자로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고, 제사장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왕으로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해결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해결하셨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왜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는데 지금 내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증거를 삼아라 그 말인 거예요. 나에게 질병의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께서 큰 증거를 주시기 위한 축복의 시간. 흑암이 역사하고, 가정이 깨지고, 여러 가지 일이 안 되어지고, 인간관계가 틀어졌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거를 주시려 한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는 바울과그 팀이 돌아다니면서 무슨 얘기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가 되신다. 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구원입니다. 그래서 올한해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 우리를 살리시려는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근데 왜는, 왜 나만 이렇게 계속 일이 꼬입니까? 말씀을못알아서어가지고말씀을알아는 듣지만 기도를 안 해가지고. 그건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딱두 가지입니다. 뭐, 한, 하나로 얘기하자. 그럼 기도인 거예요. 왜냐, 말씀을 이해했다 치고, 이제 기도, 영적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안 된다, 그 말인가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 못 깨닫는 겁니다. 배우의 사단이라는 걸못 깨닫는 겁니다. 제가 현장과 사람들에게 사단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믿지도 않아. 나의 귀신이 어딨냐, 그럽니다. 어, 너 귀신 안 봤냐? 아니요, 어떤 고등학생한테 제가 얘기하니까 에이, 귀신이 어딨어요? 그러더라고. 너 귀신 한 번도 안 봤냐? 한 번도 안 봤대요. 알았어. 내가 너 귀신 보도록 기도해 줄게, 내가 그랬어. 6개월 뒤에 찾아왔어. 6개월 뒤에 찾아왔어. 저기요. 그때 전도사였거 전도사님인 죠 왜? 귀신은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 귀신 있지. 성경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 영접하고.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당하기 전에는 모르고요. 당해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돼요. 정확한 복음 뭡니까? 예수는 크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정치적인 그리스도 알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이 없어요. 정치적인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삽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 예수만이 선한 목자예요. 그렇죠 예수만이 선한 목자. 자, 제가, 저는 다른 종교를 비하하거나 이렇게 막 깔아뭉결 그런 의도는 1도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석가모니는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모하메드는 절대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 선한 목자를 딱한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그 말인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깨닫고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만이 선한 목자인 거야. 그리고 뭘또 믿어야 됩니까? 선한 목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십니다.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겁니다.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 말씀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이 내가 보낸 이 약속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다.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성경에 밝히고 있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겨졌느니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더 이상 사망 없습니다. 영생 사람 죽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죽지만 영혼이 죽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지. 육신이 영혼토록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죽었던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순간에 살아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누구 믿어야 됩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 선한 목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4절 뭡니까? 뭘 믿어야 됩니까? 지금 나에게 재앙이 임하고 흑암이 역, 흑암이 임해서 재앙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후대들이 망하고 자녀들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공부도 안 되고 인간관계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재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아오니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재앙인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재앙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향해 평안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지금 상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그걸 바꾸시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왔고 질병이 왔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거 재앙이 아니야 하나님은 언제나 살리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야. 영어로는 prosperity. 번영이, 번영. 어려워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나는 너희들이 잘 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뭡니까? 미래. 나는 너희들의 미래를 간 거야. 너희들은 미래를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 그걸 준비하신 거예요. 그럼 뭡니까? 소망. 이거 지금 나라를 바꾸지 않으면 미래도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재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요. 미래를 위해서 나를 바꾸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상태로는 미래가 없는 거지. 아니,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잘 살고 있는데 흑암이 덮쳤다 그 말인가요? 그 흑암을 완전히 꺾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변해져야 된다 그 말인가요? 안 믿습니다. 예수님 말,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랩런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저는 그래요. 똑똑한 애들 좀 걱정돼요. 왜냐 공부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야. 굳이 예수가 아니더라도 오직 예수가 아니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지. 그리스도 없이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재앙이 계속 임해야 됩니다. 왜냐? 그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미래를 찾고 소망을 찾아야 되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지금의 갈등과 문제 재앙 여러분 절대 갈등 문제 재앙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은요 나를 바꾸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내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걸 믿어야 된다. 그말이에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의 산업과 학업과, 우리 교회와, 이 시대와 모든 민족을 위해서 살리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시작되어진다면,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봅니다. 내가 믿겨진다, 이 말씀이 믿겨진다. 여러분 보시죠. 당장 여러분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역사하시고,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시고, 흑암을 묶으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겨지면 내걸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믿겨지고, 말씀이 믿겨지면 요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요. 자기가 생각한 자꾸 얘기합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확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근데 보면 제가 들으면 그건 진짜 자기 생각이야. <laughs>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말만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누가 잘, 잘못,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야만 재앙이 평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합니다. 그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바꾸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거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오력. 그 힘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 붙잡고 있는데, 그 공중 권세 잡은 데그 권세를 꺾는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그 권세가 아니면, 우주를 살리는 권세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미리 끝을 보지 못하면 불가능해. 못, 못 견딥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 가지들. 237, 치유, 싸밋. 여러분, 이 답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모든 민족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만, 우리만,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질병도 예수 이름 앞에는요, 못버팁니다다 치유받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 운동을 보면서 내가 치유되는 걸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운동으로 주위의 사람들이 치유되는 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 랩런치들이 여러분과 제가 딱 영적 서밋으로 서서 어떤 문제와 상황과 일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 이거 아니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이 예수가 믿기 시작하면 요 모든 게가능해져 불가능하다고 생각됐던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됐던 그 모든 것들이 절대 가능하게 되지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일주일 내내 일평생 여러분의 충만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는 이 모든 흑암의 권세를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에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겨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큰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평생 잊지 못할 응답들을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하락하시다 일평생 증인으로 사는 하나님의 참된 증거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